자, 변희재에 앉은 걸, 앉은 걸 변희재에 안 변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한 10번 넘었죠? 우리가? 뭐 한 10여 번 된 것 같습니다. 예. 장안의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예. 윤석열 퇴진 때까지 안 변해서 우리가 네. 촛불 안 변해로, 촛불 네, 예, 예, 안 변해로 우리가 또 이 오버네임을 바꿨어요. 그리고 윤석열 퇴진 이후에도 한다는 거죠. 이게. 좌우 중도의 합리적인 대화, 상호 존중. 그때까지도 변하지 않기로 우리 변희 대표님과 저는 굳게 다짐했습니다. 이거 저녁 드시면서요? 예, 소주 한잔 했습니다. 자영업자 살리기에도 동참하고 있고요. 네. 우리 소리 소리가 90만이 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네. 이렇게 또 좋아요, 구독하기 100만. 구독하기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미디어치 안진걸 TV 유영아의 생활정치 TV도 볼만합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다 이제 그 민생. 안진걸 TV도 이제 서울에서 이제 부계정으로 이제 가시죠. 네, 그럼요, 그럼요. 예. 알겠습니다. 예. 키워주십시오. 독자적으로 가셔야죠. 자, 우리 정치 현안부터 좀 얘기할까요? 해임 건의안 제출. 이번 주 민주당이 단행을 했어요, 그죠? 네. 그다음에 탄핵으로 가겠다 그러는데 네. 잘한 거죠? 아, 그럼요. 너무 늦었죠. 늦었죠. 시점이 늦은 것에 대한 지적이 있던데 그런 지적은 뭐 수용해야 된다고 보고요. 네. 그 정도 해임건의 하나 처리 못한다면 그건 제1야당으로서 존재 의미가 없다 할 정도로 심각. 오늘 아침에 뉴스공장에 유가족분들이 나와가지고 예. 피눈물을 흘리면서 도대체 이상민 씨는 왜 그 자리에 아직도 있는 것이냐. 누구 하나 사과하는 사람 없고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 없고 뭐 하나 한 달 동안 어떤 진상이 밝혀졌느냐. 그냥 현장에 있는 소방관 몇 명한테 죄를 뒤집어 씌우려고 한다. 그 표현까지 하시더라고요. 네네. 그러면 너무 가슴 아픈 게 제가 일부러 근조를 지금 하고 왔는데요. 어떻게 영정도 입회도 사진도 이름도 없이 장례를 치렀는데 네. 그때는 너무 경황이 없었고 유가족도 연락처도 몰라가지고 또 시신인도 다 뿔뿔이 터져가지고 대응을 못했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 말이 너무 가슴 아팠어요. 어떻게 장례를 애도를 국화꽃을 상대로 할 수 있느냐. 식물한테 그런 장례가 어디 있었냐. 여기까지입니다. 변 대표님, 그 이상민을 파면시키고 이상민을 장관에서 찍어서 내려오게 한다는 거 이건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저는 사실은 타이밍이 네. 너무 늦어서 맞아요. 뭐 이제 별 의미가 없을 정도라고 하는데 네. 첫 번째 이상민 장관은 참사 다음 날 우리가 잘못한 거 아무것도 없다. 그렇지. 인파는 이런 대로 왔었고 우리는 할 거 다 했다. 네. 이때 바로 들어갔어야 될 게 있었고 그때가 이제 뭐 참사 당했는 다음 날에 뭐 복잡했다 그러면은 네. 나 폼나게 잡혔을 수 있다. 아. 그때 일단 해임건의안이 발의가 들어갔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 야당이라는 게 일단 소수의 특공대가 있어서 입법 발의를 들어가고 통과 나중시킬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런 게 상당히 부족해서 이런 것들 정치가 다 타이밍인데 이제 와버리면은 사실은 이제 그 참사의 배후의 주범이 뭐 천공이니 뭐 윤석열이 막 드러나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이상민 뭐 해임은 의미가 없어져 버렸어요. 예. 그래서 뭐 하나의 뭐 그냥 통과하는 과정이고 사실 국정조사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뭐 이제 국정조사 뭐 여당이 보이콧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네. 어차피 여당은 보이콧 할 거예요. 아, 이상민 게 아니더라도 아마 그렇죠. 네. 증인 신청해서 천공 가지고 보이콧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말고 그냥 그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네. 국정조사 여당이 보이콧 한다 그래도 야 3당이 하는 거니까 야, 증인들이 제대로 안 나올 거예요. 여당이 나와주면 좋은데 안 나올 게 뻔한데 뭐 어떡하겠습니까? 예. 뭐. 증인 신청 때 원래 많이 깨져요. 나와도 방해만 할 겁니다. 무슨 뭐 정부의 잘못이 없다, 윤석열 네. 최선을 냈다 이런 앵무새 같은 이야기만 할 건데 네. 안 나와도 해야죠. 근데 나와도 방해만 할 거면 안 나오면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만 모양새라는 측면에서는 그래도 여당의 최소한의 양심이라도 있는 자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초선이 더 윤석열한테 충성을 다하니까 네. 옛날엔 초재선이 그래도 개겼는데 한두 명이라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지금 국민의힘당 의원들 보면 어떻게 온앤 유승민하고 이준석 외에는 뭐 그 사람들도 문제가 있지만 네. 온내에 있는 인사들 중에 한마디라도 바이든을 날리면이라고 조작해버리고 어떻게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하나도 제대로 된 애도를 하는 자가 없습니다. 걔 중에 좀 양심적인 사람은 말리면이라고 얘기하는 조경태 하나 정도. 참아 날리면은 못하고 말리면으로 네. 얘기하는 네. 정도인데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도 요즘에 말을 잘 못해요. 조경태 중만 예. 되더라도. 그래서 기대할 거 없이 네. 여당 인사들이 들어오면은 어차피 이제 정부 인사들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좀 증인 부를 때 유리한 게 있는데 근데 원래 사실은 국정조사가
증인 선정할 때 싸움 나서 많이 깨지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천공까지 깨지게 돼 있어요. 이건 어차피 천공 부르는 거 부분에서 동의할 리가 없기 때문에 여당 없다 생각하고 가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예. 증인들이 잘 출석을 안 하게 되면 또 좀 그렇지 않아요? 그건 이제 그러니까 그게 여당이 안 꼈을 때 이제 뭐 문제인데 뭐 돈이 네.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안 나오는 사람들 다 쳐들어가서 뭐 끌고 오고 막 끌고 오고 뭐 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이 100배 낫다. 예. 그러니까 책임 있는 자가 나오면 제일 좋지만 사실 안 나와도 어차피 나와가지고도 몰랐다, 뭐 책임 없다 네. 이상민처럼 이야기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악조건까지 감수하면서 예를 들면 야3당 의원들이 고군분투를 해야 되는 거죠. 지금 벌써 무전기록 공개됐잖아요. 사실 이건 진작부터 우리가 확보라 그랬거든요. 근데 원래 경찰의 모든 무전기록은 옛날 용산 참사 때도 보면 네. 기록하게 되어 있고 그걸 코치를 제가 해줬어요. 근데 이제서야 받아냈더라고요. 그거 보면 차량 통행에만 신경을 쓴 거잖아요. 사람 인파를 밀어올려라 그랬잖아요. 너무 충격적입니다. 인파를 밑으로 분산시켜라가 아니라 밀어올려. 근데 그게 대통령 집무실로 가는 길이거든요. 그래서 대통령 차량은 아니다 하더라도 집무실에 온갖 왔다 갔다 하는 권력자들의 눈치를 본 게 아니야. 평소에도 집무실의 경호에 경비에 그냥 정신이 없고 그 다음에 그런 이태원 대참사 같은 예견되는 상황에서도 그 높은 양반들이 차 밀리지 않고 왔다 갔다 하는 데만 정신 팔린 거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오는 겁니다. 이런 거 얼마든지 그쪽에서 만약에 경찰청장 윤희균이 안 나온다 하더라도 자료는 다 입수할 수 있으니까 국정조사는 무조건 해야 됩니다. 저쪽이 보이콧하면 저는 유가족분들부터 시작해서 국민들 가만 안 둘 겁니다. 맞아요. 일단은 유가족을 부르면 돼요. 네. 그렇지. 증인이 안 나오면은 유가족 불러가지고 대국민 이제 호소를 하면서 지금 여당이 국정조사를 반대했던 가장 큰 이유가 강제수사권이 없지 않냐 그랬는데 결국 국정조사는 하나의 통과를 내고 특검으로 가야 되는 거거든요. 맞아요. 계속 안 나오면 특검으로 가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여튼 뭐. 그래도 하여튼 간에 지금 예산안 이후에는 국정조사 실시한다던데 민주당의 자세가 제일 문제가 되겠네요. 어떻게 진짜 할 것인지. 자, 목숨 걸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전 그렇게 봐요. 맞습니다. 유가족도 그렇게. 예, 예. 예. 제가 어떤 SNS에서 글을 봤는데 김국태 네. 변호사라는 분이 통로에 써놨더라고요. 네. 민주당 국회의원들 전원 이태원 앞에 와서 석고대죄해야 되는 거 아니냐. 맞아. 정권을 무기력하게 내놓고 빼앗기고 그러면서 윤석열 첫마디가 온전 같은 어마어마한 이슈에 안전이라는 관행을 버리라고 하면서부터 일종이 시작된 건데 그리고 무리하게 1조 원이 넘는 혈세를 탕진하면서 용산으로 정말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과음도 아니고 갑자기 천공이 지시 내린 것 말고는 이해할 수 없는 용산 이전하면서 이 모든 게 잉태된 건데 그렇다면 근본적인 책임으로서 도의적 책임으로서 정권교체를 당하고 윤석열이 그런 반사회적이고 국민 안전은 눈에도 없는 그런 정부 기조에 대해서 철저히 못 싸운 죄로 석고대죄라는 거예요. 뭐 무리한 주장일 수 있어요. 비약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정도로 비참한 마음으로 이슈에 대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참사를 막기 위해서라도. 네. 전 베니 대표님의 경고가 항상 가슴에 남아요. 바이든을 난리면으로 조작하고 새끼도 안 했다고 조작하고 한국 국회한테 새끼라고 했다고 우기고 그다음에 이태원 참사에서 근조도 못 쓰게 하고 영정도 입회도 사진도 이름도 못 쓰게 하는 자들이라면 앞으로 무슨 참사가 이번에 더한 참사가 생길 수도 있고 더한 조작을 할 수 있다. 무섭습니다. 저는. 지금 국정조사의 핵심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 안진걸 선생님 말씀하신 이제 그 용산 집무실로 옮기면서 경찰 병력이 어떻게 배치됐고 어떻게 역할을 했느냐 첫 번째. 그다음에 이제 마약 수사 문제 아니에요? 이걸 제대로 밝혀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쉽지 않을 겁니다. 네. 왜냐하면 이게 상당한 상층부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들어간 것만 해도 밑에 실무진은 잘못한 게 없어요. 그렇죠. 정확하게 한 두 배 이상의 인파 30만 명이 올 거를 미리 예측을 했고 상층부에다가 병력 투입을 요청했는데 이게 안 됐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경찰선 넘어가는 윗선. 아까 제가 말하는 윤석열, 천공, 김건희 이 라인이라 그러면은 국정조사로 증거 잡는 건 거의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이거는 국정조사는 대국민 여론 전환용이고. 그렇지. 이게 정말 심각한 걸 알려서 결국 특검으로 가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게 사실은 국회의원 한 명 한 명의 역량과 의지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엄밀히 말하면은 한 명이 다 할 수도 있어요. 한 명이 정말 국민의 신급을 울리는 정확하게 잘 때려주면은. 그렇지.
이거 심각하구나 알려주면 되기 때문에 이제 민주당 의원들의 이제 한 8명 들어왔나요? 네, 그 정도. 그 중에 한 두세 명만 똑바로 해도 저는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맞습니다. 두세 명이 문제. 예. 그러니까 뭐 아니 선언만 정신 똑바로 차려도 선언? 예, 선언. 두세. 아, 두세. 선언만 해도 지금 민주당이 지금처럼 혼선이나 무기력한 모습을 덜 보이겠죠. 그러니까 170명 전원의 분발과 대오각성을 촉구하지만 호소드리지만 네. 정말 몇몇이라도 불태전의 각오로 단식한다는 단식농성한다는 생각으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니 왜 국정조사 다음에 특검을 못 끌어냅니까? 국정조사랑 함께 특검이 같이 가는 게 제일 바람직해요. 물론 국정조사의 성과로 특검을 가도 되지만요. 한시가 바쁘다면 지금 경찰 계속 일선 소방관하고 경찰들만 괴롭힙니다. 심지어는 이제 의료진들을 수사한다잖아요. 의료진들은 그렇게 닥달한데요. 니들 최선 다했냐고. 저는 출동하는 의료진을 수사하는 건 처음 봤습니다. 그러니까 희생양 찾는 거잖아요. 윤석열, 오세훈, 윤석열, 이상민, 오세훈, 박희영 난이 최고 책임자거든요. 최악의 책임자들. 이자들을 비호하려고 완전히 일선에 경찰관, 소방관, 112, 119, 그 다음에 의료진까지 여기다 책임 디오시 오늘 유가족분이 딱 짚더라고요. 유가족분들은 벌써 파악을 했대요. 알겠습니다. 이거 하나 제가 짚어드리고 싶은데 네. 그 정규재라는 사람이 그 연일 이태원 희생자들을 음해하고 비하하면서 예. 엔조이 하다가 애들끼리 엔조이 하다가 1차원 쪽 죽음 당했고 유족들은 대국민 사과해라 애들 제목 키운 거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이제 재밌는 표현이 나와요. 네. 이 정부 책임이 없다 그러면서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은 경찰관 투입해서 호루라기 불 수 있는 것밖에 없다 그랬는데 문제는 뭐였냐? 예. 호루라기도 안 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작년 모든 행사 때는 호루라기를 불면서 통제하고 예. 있었는데 이번 행사 때는 호루라기도 안 불렀어요. 예. 호루라기를 그것도 차 안 가지고 나갔단 말이에요. 호루라기도 차 안 내준 거 아니야? 무슨 이유가 있어? 아니 아무 이건 아니, 그러니까 질서 유지에 단 1%의 신경 났다는 게. 그 인파를 통제하려면 당연히 호루라기랑 이 견봉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 다 했었다니까 작년까지. 이번 때만 호루라기하고 이것도 없었단 말이에요. 2주 전에도 했었죠. 네. 2주 전에도. 네. 그러니까 그게 딱 맞습니다. 용산구는 무질서한 현장으로 방치해가지고 이렇게 시민의식이 타락했다 하고 방송을 찍고 있었잖아요. 네, 예, 모닝아이디하고. 거기에 정신이 팔렸던 중대한 직무를 용산구 서울시가 한 거고요. 서울시는 관광, 서울 관광재단 주최로 행사까지 했는데 몰랐다고 거짓말하는데 서울시 관광계획에 이태원이 거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누구나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박희영, 오세훈의 책임이 이렇게 무거운 겁니다. 근데 끝까지 그런 상태를 방치했어야 했기 때문에 또 천공이 말한 것처럼 너무나 무질서하고 없애야 될 축제이기 때문에 내버려 뒀다라는 저는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한 조사 포인트다. 그 다음에 또 마약. 거기서 대놓고 마약하는 현장을 만약에 급습했다고 생각해서 기자들까지 대기해놓고 그럼 윤석열 한동훈이 이야기했던 마약 드라이브가 딱 성공하는 거잖아. 보아라 서울도심 한복판에서 2030들이 그것도 길거리에서 축제에서 마약을 걸렸다. 그러면 한동훈 윤석열 으쓱하면서 우리한테 퇴진을 요구할 게 아니라 우리한테 검수안박을 요구할 게 아니라 우리한테 힘을 실어달라 그러려고 작전 짜고 있었던 겁니다. 그거 외에는 설명이 안 돼요. 자, 그걸 하여튼 간에 국회에서 잘 밝혀내기를 기대합니다. 하여튼 뭐, 윈 두세 명, 이 서너 명만 국회의원들이 하면 된다 그러는데, 국조특위위원들 저희가 어제부터 한 명씩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인터뷰를 하면서, 민주당의 국조특위위원들은 어떤 각오와 어떤 자세와 어떻게 노력하고 있는지 계속해서 저희가 뉴스 코멘트를 해서 검증하고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얘기는 국정조사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더 지켜보기로 하고요. 국민의힘 얘기 좀 해보죠. 한동훈이가 당대표 돼요? 지금 3월 말 뭐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지금 강신업이 어제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자기는 네. 당대표로. 아주 그냥 가가 아니더군요, 가가. 네. 근데 공약이 윤석열 동상을 만들겠다, 광화문에. 미쳐버리겠어요.
아니 진짜인가요? 제가 아 여러분 아침부터 죄송한데 잠시 웃고 가시죠. 윤석열 동상 만든답니다. 광화문에다가 해서 세종대왕 이순신 장군 옆에다가 윤석열 동상 만드는 게 자기 꿈이다. 그래서 그러다 김근희 동상 만들려고 하니까 아, 그렇죠. 부부 동상 만들겠죠. 윤석열 동상 만드는 건 사람들이 스트레스 장수 되는 거지. 뭐 결안 집어 던지고 돌멩이. 아 그러니까 이제 이 당의 이제 이 정서가 뭔가 네. 완전 충성 경쟁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야 결국 이 대통령실에서는 강신업이 저 정도가 치고 나올 정도라면은 지금 현역 일반 정치인은 믿지를 못하고 있구나 이거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동훈 얘기로 나오는 건데 제 생각에 오히려 강신업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정말요? 네 한동훈보다는. 왜냐하면 한동훈은 이 위에다가 이렇게 이 잘 보여서 올라가는 스타일이지 이 당대표는 위에다가 하는 게 아니라 밑을 관리해야 되는데 이거는 예. 뭐 검찰 시절부터 한동훈은 밑을 관리 못하는 걸로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냥 위에다가만 열심히 일하는 척 해가지고 올라가는 스타일이어서 한동훈은 총선 직전에 투입해가지고 선거용 얼굴마담으로 쓸 수 있는데 이 당대표란 자리 정말 복잡한 자리거든요, 이거는. 이 지역위원장들부터 해가지고 뭐 공천심사위원회에서 한동훈 관리는 불가능하다 판단해서 네. 차라리 강신업으로 갈 가능성 상당히 높고 현재 그 강신업이랑 정광훈 목사가 지금 이게 연대를 하는 것 같은데 예. 정광훈 목사는 이제 자기가 당권 잡는다고 지금 이제 공언을 했고 정말요? 예, 그리고 뭐 얘기가 되고 있다, 됐다, 됐다 해서 어찌 보면은 김건희 이 지휘에 조직은 전광훈 이제 리더 이제 현장 리더가 강신업 저는 그 가능성 높다고 봐요 한동훈보다는 아니 국민의힘의 의원들은 그럼 뭐야 도대체? 예? 네 아니 방금 이제 그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야? 완전 지금 역대 보수 정당 중에서 가장 황당한 정당이 됐습니다 국민의힘 당은 당장 없어져도 할 말이 없는 게 세상에. 김건희 팬클럽, 그러니까 영부인 팬클럽 회장이 대선 저희 당대표 후보 나온 거 보셨습니까? 한국 정치를 완전히 저질 코미디 비극으로 만들어놨는데 한마디 못하고 있잖아요. 윤석열, 김건희가 쫄아가지고. 이번에 공개된 김건희 영상 보면 누가 권력자인지가 드러나잖아요. 윤석열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니까 막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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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터 시작한 다음에 그 또 공개됐잖아요. 뉴스버스라서 여러분 뉴스버스 동영상 지금 유행하고 있는데 그 다음 영상 공개된 게 그거잖아요. 윤석열 끌고 가면서 저 좀 화려한 곳에서 야 좋다 그러면서 나 봐봐 대통령 나 봐봐 그 사진 찍고 수행원한테 나도 찍어줘 우리도 찍어줘 하면서 막 멋있다 근데 그걸 보면 여왕인 줄 알아요 즐기러 관광지에 놀러 온 정신없는 개념없는 여왕 윤석열이 그냥 딱딱하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알기 때문에 강심에서 한마디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뉴스 공장에 김재원 전 최고에 나와서 그 사람 그래도 가끔 쓴소리를 하잖아요. 말도 못 하더라고요. 한 말 못 해요. 다만 당선 가능성이 높지는 않을 거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그건 김재원 생각이죠. 지금 국민의힘당이 너무 타락하고 완전히 천공이나 건지는 윤석열, 김건희 특히 김건희 무속 비선 세력한테 지배를 받는 건 한마디 못 하잖아요. 그럼 정말 강신업이 될 수도 있죠. 지금 전광무사 쪽에서 최소한 10만 명의 이 진성당원을 밀어넣는다 그러는데 그 정도 하는 사람 실제로 할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럼 그 10만 명의 그 이른바 뭐 변절 노인 부대죠 다. 그걸로 바닥에서부터 의원들 협박을 해가지고 강신업이자 하면 또 이제 김건희 파워까지 합쳐서 과연 맞설 사람이 있을까? 그 거기에 거기에 뭐 김기현 의원이나 이런 정도가 맞설 수 있을까? 제가 볼 때 2-3일이면 그냥 예, 무릎 꿇을 수 있을 정도로. 막강합니다 그쪽에서. 지금 이제 그 당 그 룰도 바꾼다는 거 아니에요? 9-1로 9-1로 바꿔버려요. 9-1이면은 이제 그냥 한마디로 지금 밀어놓고 있는 전광훈 당원들이 다 장악할 수 있죠. 왜냐하면 지난번에 들어왔던 당원들이나 홍준표가 밀어놓은 당원들이나 윤석열 밀어놓은 당원들 같은 경우는 이제 다 끝났어요. 예, 거의 다 한 번에. 지금 새롭게 밀어넣는 당원들이 제일 중요한데. 책임당원이 몇 명이어야 되죠, 지금? 그 당시에 50만 명이 밀고 들어왔었는데. 네. 그거 다 일회성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이제 경선할 때 그때 새롭게 집어넣어야 되는데, 지금 제일 많이 집어넣고 있는 게 정광훈 목사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 비현실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강신업 때에서도, 처음에 강신업 때에서 비판이 많았어요. 네. 야, 조용해라. 그리고 팬클럽 해체해라. 이제 아무도 얘기를 못 해. 그 심평이라는 윤석열 순친구 예. 한번 얘기했다가 강신업한테 박살난 다음에 그걸 본 다음에 야 윤석열 술친구가 영부인 팬클 회장한테 박살나네 그 뒤로부터는 그렇게 이 말하기 좋아하는 진중권도 강신업의 조남을 거론을 못할 정도로 아~ 네. 못 가요 강신업을 금기어가 돼버렸구나 네.
그 뒤에는 이제 김건희가 있어요. 그걸 아니까. 아니까. 이제. 아니까. 아. 그리고 이제 보수 태극기 유튜버들은 강신업에 쫙 줄 섰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보니까 천공, 건진, 강신업은 언터처블이에요. 국민의, 여러분, 국민의 의원들이. 언터처블? 언터처블이야, 알겠어요. 아, 영화 언터. 알겠어요. 아, 정확히 언터치블인가요? 예, 예, 전에 옛날 언터처블 영화. 예, 죄송합니다. 영어가 지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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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좋아요. 박수. 국민의 모원들이 김건희, 천공, 건진, 그 다음에 강신업 이야기하는 거 못 봤잖아요. 와. 유승민만 경선 때 좀 개기다가 우리 윤석열한테 거의 혼나고 그후로는 지금 아예 이야기를 못 하잖아요. 정말 요상하고 요사스러운 집단 돼버린 거예요. 그럼 윤핵관들하고 부부만 차려면서 술 한잔 했을 때 그때 강신업을 정했나? 설마 그땐 얘기 못했을 텐데 논의 좀 하다가 듣고 있다가 그래도 김건희 씨가 거의 있었잖아. 아 있었죠, 있었죠. 근데 아마 설마 강신업 얘기는 안 했을 텐데 뭐 대충 대충 이제 의견 듣고 있다가 강신업이 지금 확 출마하는 거는 100% 김건희하고 합의 없이 어떻게 그렇죠. 출마하겠습니까? 그리고 이 강신업의 지금 사회적 지위라는 것은 변호사 자격증을 제외하고는 김건희 팬클럽 회장이라는 자리밖에 없는데 그 김건희 팬클럽 회장이라는 지위를 통해서 자기 팬클럽을 또 만들고 있는데. 아. 강신업 팬클럽 회장하려고 줄을 섰대요, 보수인사들이 지금. 아. 아마, 이게 베니 대표님 오시면, 요, 이 변절 보수, 거의 사이비 무속 신앙화된 그 극우들의 속사를 자, 잘 조만간에 이제 유명한 태극기 변절 보수 하나가 강신업 팬클럽 회장이 될 텐데, 그럼 그 사람이 또 팬클럽 만들 겁니다. 그럼 그 사람 팬클럽 회장이 또 줄 서고, 그래서 팬클럽 다당제 조직으로 지금. 그 다음에, 윤석열 다음은 나다. 이제 이런 식으로. 전당대회를 늦추자라는 것이 그쪽 당원들을 밀어넣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있겠네요. 정강훈 목사는 자기가 연기했다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연기했다고. 연기한 이유? 거기 있는 거구나. 그럴 수 있죠. 정확하게. 네, 김건희 세력이 당선되는 데 시간이 필요하니까. 그 당원들이 다 들어가야 되니까. 충분히 지금 제기 가능한 의혹입니다. 이번에 정말 그 김건희의 이번 외유 행가 보면서 권력이 김건희에게 있다는 게 다시 한번 확인됐습니다. 공식 일정도 취소하고 지 멋대로 빈공 포르노그래피 찍고 이미 병원에 예약되어 있는데 마치 지가 가서 병원 연결한 것처럼 가짜 보도자를 뿌리고 이게 넘버원이 아니면 이런지 못합니다. 생각해보세요. 넘버 영분이 아무리 권력이 세더라도 옛날에 뭐 넘버3, 넘버4 정도 하고 그럴 텐데 그래도 넘버원 눈치를 보게 되잖아요. 넘버원 측근들 눈치도 보고 그런 게 없잖아요. 단 하나는 눈치도 안 봐요. 그러니까 권력이 김건희 쪽으로 더 쏠리는 거죠. 국민의힘자들은 아무도 말도 못하고. 근데 이걸 이 문제를 알고 있는 유일한 사람이 이준석일 겁니다. 근데 이준석이 당대표하고 대선하고 지선까지 했잖아요. 그때 봤어요, 이준석이. 지금 제가 저번에도 한번 이야기했는데 여의도에 돌고 있는 썰입니다. 이준석이 윤석열을 만나러 가려고 본인이 살아야 되니까 어떻게든 이제 흔히 말하는 쇼부를 정책 쇼부를 치려고 이제 쇼부는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제 딜을 하려고 예, 딜 또는 이제 한자로는 승부인데 정책 승부를 걸려고 이제 어렸을 때 이제 생활 민중 용어 중에 쇼부란 게 있어서 그냥 쓴 건데 갔더니 윤석열 만나러 갔잖아요. 네. 대통령 김건희가 기다리고 있더라는 겁니다. 30분 동안 자기한테 설교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더니 중간에 대통령 와서 인사하고 가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위가 바뀐 거죠. 이게 지금 이 썰이 돌아요. 이준석 대표가 저는 두 가지를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윤석열이 이 새끼 저 새끼보다 더한 욕도 자기 했다고 지적했잖아요. 얼마나 평소에 그렇게 말 함부로 하고 무례한 건지를 본인이 증언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이 지금 국민의힘 정권, 윤석열 국민의힘 정권이 비정상인데 그 정점에 김건희나 무속 세력이 있는데 비선 세력이 있는데 그걸 본인이 아는 만큼 폭로를 해줘야지 그래야 우리 사회가 더 깊은 수렁으로 안 빠지죠. 이준석 전 대표는 진짜 그렇게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본인이. 자, 만약에 진짜 강신업이가 당대표가 된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발생할까요? 정말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당 대표가 이제 강신업이야. 그러면 일단 김건희 입장에서 여의도의 기존 정치는 신뢰는 못 하겠죠. 새로 공천 싹. 네, 나경원이나 뭐 김기현이나 안쳐놨다 칩시다. 윤상현이나. 그럼 총선까지 1년 남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개인 인기가 좋아서 윤석열을 간판 내세워 선거 치를 것도 아니면 나경원이든 김기현이든 윤석열이든 공천 자기가 하지. 그거 뭐 말 듣겠어요? 그럼. 현장에서. 그러니까 그게 신뢰가 안 되기 때문에 자꾸 강신업 한동훈 이야기가 나오는 건데 아까 말로 한동훈은 그 약점 때문에 어렵다면은
강신업이 되는 경우는 김건희가 한다는 얘기죠. 그렇지. 예, 김건희가 다 컨트롤할 수 있다는 얘기고, 강신업 자체는 어쨌든 그 스타일 자체가, 아, 진짜 무한충성은, 아, 그래서 동상을, 진짜 대한민국 정치에서, 네? 어? 윤석열 동상을 만들겠다는 공약을, 어, 대통령도 아닌 여당 당대표 경선에 내세울 수 있다는 거는, 진짜 내가 오늘 페이스북에 썼어요. 야, 이 태극기 변절자들아, 아첨하려면 저 정도까지 하라고. 그래야 한 자리 할 거 아니냐. 그래서 김건희가 완전히 직접 여당을 통치한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미쳐도 너무 미쳤네요. 근데 한동훈 이야기 나왔으니까 여기는 꼭 하고 싶은데, 네. 그 한동훈이 그렇게 난리 피우면서 정진웅 부장검사가 뭐 권력의 사냥개가 돼서 자기를 뭐 죽이려고 했다, 뭐 난리 피웠잖아요. 대법원에서 무죄됐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뭐 사과라도 유감을 표명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또 큰 소리 쳐요. 자기 잘못한 거 없다고. 근데 사실 이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게, 이 장관 지금 법무부 장관이고 검사잖아요. 그렇죠. 전 검사잖아요. 그러면 맨 사람들 불러다가 또 체포해서 제일 먼저 하는 게 핸드폰부터 압수수색 하는 거 아닙니까? 비번 협조라고 그러고, 비번 포렌식하고. 근데 본인이 법무장관인데 본인 비번을 아직도 안 까고 있잖아요. 여기는 고발 사주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불법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추신 건데. 근데 그런 자가 법무장관 하는 것도 웃기잖아요. 왜냐면 수사행정 총괄하는, 법무행정 총괄하는 자가 국가 공권력의 수사 기능을 무력화시키는 비번 감추기를 하고, 그리고 법무장관을 뻔뻔하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본인 유명세 탔던 게 정진웅 사건인데, 희생양 코스프레 엄청 했잖아요. 네. 근데 오히려 정진웅 이 사람 지금 인사상 불이익 당하고, 정진웅 수사한 사람 다 승진해 있거든요. 그러면 최소한 유감을 표면, 와, 근데 또 입장, 개인 입장문을 또 냈어요. 단 하나의 반성도 사과도 없는, 이게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집단의 특징이에요. 저는 완전 사이코패스들인 것 같아요. 자, 강신업이가 당대표가 된다. 아, 참 아주 특별할 만한 현상이 나타나. 그럼 그 안에 있던 그 비주류에 있는 국민의힘 의원이라든가, 아, 국회의원들 다 아웃되는 건데, 그 사람들 그거 가만히 있겠어요? 아, 근데 하여튼 이 당이 원래는 굉장히 이제 기회주의 정당이에요. 이 네. 당이 사실 우파 이념 이런 거 없는 자들이어서 보수 정당 아니야. 자기가 살기 위해서는 뭐 정권이 망하든 말든 마음대로 가는 스타일들인데, 이상하게 하여튼 이 윤석열 여권 들어와서 그 김문수 신드롬이 분 다음부터 이 당이 완전히 나치당처럼 바뀌고 있어요. 나 이거 처음 보는 현상인데, 완전 그 광기 어린 뭔가 이상한 충성심.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가 보수에서 가장 충성도 높은 지지층이 박근혜 대통령 때 충성심이었고, 이명박 때 같은 경우는 좀 흩어졌었는데, 지금 윤석열에 대한 과잉 충성도가 박근혜 때보다 한 10배는 더 센 것 같아요. 지네들끼리. 예, 이 밑바닥 보수들 해가지고. 근데 그게 이제 그 이유는 변절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자기들이 변절하다 보니까, 이 스스로의 그 죄악을 감추다 보니까, 그냥 무차별 그냥 윤석열 만세하고, 이 윤석열이 무너지면 우리 다 죽는다 이렇게 돼가지고 워낙 단단하게 돼서, 아까 말씀한 대로 3선, 4선 의원들 같은 경우는 정치를 알잖아요. 예. 근데 이 자기들도 이 광기에 무서운 거야. 처음 보는 현상이거든요. 생각보다 보수 정당은 광기가 없다니까요. 개개인의 이익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맞아요. 근데 그 이익 관계가 무너지면서 광기로 바뀌고 있어요. 지금. 아, 그렇게 갈 거라는 거예요? 예. 그렇게 가고 있다니까요, 지금 이게. 지금 가고 예, 있죠. 가서 그 광기 어린, 마치 히틀러가 예. 이 독재하는 과정과 비슷하게 가고 있는데, 강신업이 일단 충분히 그 광기에 힘을 얹어서 당권을 잡고, 그 중진 의원들 같은 경우는 끽소도 못하고, 그리고 그렇게 되면 이제 총선 전후에 다 날아가는 거죠. 다 날아가는 거죠. 다 날아가는 거죠. 예, 그럼 이제 김건희 라인으로 다 그래서 오히려 거. 지금 민주당으로 지금 넘어갈 생각들도 하는 것 같은 느낌. 특히 유승민 같은 경우는 지금 박지원 씨하고 좀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도저히 여기는 안 되니까. 그러니까. 예, 그래서 중진들이 오히려 민주당으로 탈출하려는 생각도 하는 거죠. 와. 희한한 일이 발생한 예, 진짜요. 아니 어떻게 국민의 계속 반복 강조들이지만 알겠습니다. 이렇게 예. 윤석열이 엉망으로 하는데 단 하나도 지적이 안 나오잖아요. 쓴소리가. 이러면 개인 성명도 안 나오잖아요. 옛날에는 고진아 전 의원이 생각나죠. 고진아. 그 사람은 개인 성명도 낸 적이 있어요. 이건 아니다. 단 한 명이 없어요. 소신파나. 이명박 때 같은 경우 뭐. 그 남경필부터 맞아 다 있었지. 엄청 많이 가고 또 그 당시는 박근혜 대통령이 여당 내 야당이어가지고 들이받고 싸웠죠. 박근혜 때는 김무성 유승민 양이 들이받고 싸웠죠. 맞아요. 윤석열 때 없다니까요. 그게. 예. 지금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떤 문제였냐면 이게 사회적으로 큰 충격인 게 여러분. 자, 그 문제 많다는 오세훈이도 지하철 파업하니까 시민들 불편해. 어제부터 저도 지하철 한 20분 낮에 기다리니까. 불편한 파업을 지지하는 제도 막 불편하고 막 이런 느낌이 와요. 그러니까
오늘 새벽에 타결해졌잖아요. 어쨌든 파국을 막기 위한 게 우리 사회의 그동안의 성숙도예요. 그렇지. 대화하고 타협하고 양보하고 심지어는 그게 봉합이다 하더라도 일단은 시민들 불편을 최소화하고 경제에 끼치는 오세훈이 마저도 대화를 시도하는 거예요. 일방통행이라고 그렇게 지적받는. 근데 지금 윤석열 화물연대라든지 여러 지금 뭐 이태원이라든지 그 다음에 MB 사태라든지 너무나 몰상식한 일이 일방통행하는데 단 한 명도 나서서 뭐 대화해야 됩니다. 아 이태원 사고는 참사죠. 뭐 유승민 빼고요. 그 다음에 뭐 MBC 아유 바이든이라고 했는데 처음에는 몇 명이 나섰잖아요. 바이든 맞다로. 근데 지금 아예 이제 소장파들도 입 닥치고 있어요. 무서운 거예요. 지금 윤석열 김건희의 이 일방통행이나 거의 광기어린 파시즘처럼 국민의힘 내도 그렇게 지금 단도를 하는 거예요. 그 화물연대 파업도 이례적인 것이 예, 관련 고용노동부는 정말 보이지도 않고 말이죠. 국토부하고 원래는 그쪽에서 다 협상을 해야 되는 건데 대통령실에서 직접 다 지시를 내려. 아니, 국토부도 이게, 안 보여. 이게, 이상민이가 보여. 이게 파업에서 이렇게 강경 대치를 가는 게 이게 순서가 좀 있는데 맞아요. 갑자기 점프를 하더니 화물연대를 정치노조, 귀족노조의 상징으로 몰아가지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수가 이제 이른바 대기업 귀족노조나 공무원노조하고의 이 적개감이 있는데 네. 그걸 화물노조한테 뒤집어 씌워가지고 네. 사실 화물노조는 자영업자 집단에 가깝고 예. 그 화물노조의 근무 여건이라는 게 귀족노조가 될 수 있는 여건이 아니거든요. 그거 한번 화물차 몰아보라 그래 그거. 예, 그러니까. 그 12시간 몰아보라 16시간까지도 하시 미국에서 화물차 미국 화물차는 뭐 물론 이제 대륙간 가기 때문에 만만치 않은데 연봉이 한 10만 달러가 넘어가고 그런데도 자국민이 안에서 이민자들에게 권하는 그 유튜브들이 많이 올라왔어요. 미국이나 캐나다 이민 와서 화물차 운전수 하세요. 그러니까 거기는 이제 정말 이 근로 조건이 엄청 좋거든요, 화물차가. 그래도 힘든 게 화물차에서 자국민이 안 하는데 한국 화물차가 얼마나 그 여건이 뭐 좋겠어요. 근데 여기다가 귀족 노조로 때려 부수고 있는데 이거 완전 철저하게 정치적인 계획으로 가보는 거죠, 이건. 그 천공 동영상 봤어요? 봤어요. 거기 보면 노동자 얘기하고 막 노동자를 거. 없애면 대목 없어진다 그러는데 아니, 그러니까 대모를 막기 위해서 노동자를 없애라 그래서 난 노동자를 어떻게 없애나 싶었더니 급여를 주지 말고 자원봉사 시키면 노동자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아... 그 윤석열 김건희도 봤을 거 아니고. 아, 봤겠죠? 당연히 보죠. 봤겠죠? 맨날 보는데. 2022년 최근 겁니다. 7월 22일자 영상을 이제 네. 최근 공개했는데 네. 공개를 최근에 했더라고요. 최근에 했습니다. 노동자를 완전히 쓸어버리라는 거예요. 없애버릴 정도. 쓸어버려라. 그러면 이제 조용해진다 이거. 아니 그 노동자를 없애야 돼. 자 노조를 없애야 된다는 이야기는 가끔 보수나 강경 보수도 이야기하죠. 근데 독일 극우가 와가지고 노조는 존중해. 유럽이나 미국은 극우도 노조는 존중해 주는데 이제 한국에서는 그것도 안 됐던 건데 그래도 아무리 김무성이든 누구도 옛날 노조에 대한 욕했어도 노동자를 없애야 된다는 망언이나 아니, 그러니까 이제... 상상도 할 수 없는 아니. 노동자가 없으면 이 나라는 어떻게 굴러갑니까? 저도 보니까 그 영상이 최근에 올라왔다. 네, 최근에. 최근에. 그러니까 지침 주는 거죠. 지침 주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천공이 내가 했다라는 거 아니야. 결국은 지금 이제 대통령실에서 이렇게 일일이 다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서 일일이 간섭하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건 이해가 안 가고 대통령이 직접 하는 거예요. 6-7단계를 점프했다니까요. 네. 수많은 협상 과정이 있었을 때 안 됐을 때 6-7단계를 점프하고 튀어나왔는데 그 과정에 또 천공이 있는 거예요. 이번 기회에 노동자 예. 쓸어버려라고 그래. 이제 거기 예. 대통령이 또 직접 예. 관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화물노조는 아니 민노총의 주류도 아니고 저 변방의 본부고 이 사람들은 진짜 이게 제일 어려운 구멍가게 하는 그 자영업자랑 예. 똑같은 예. 사람들이거든요. 이걸 그냥 뒤집어 씌워놨어요. 기종노조. 실제 올 소득이 만화 3,400이고요. 적을 때는 100-200도 안 될 때도 있습니다. 뭐 요소수라든지 유류세 급 기름 급등할 때는요 마이너스인 적도 있어요. 그 명세표 보면 사람마다 다른데 지금이 그거 아닙니까? 그게 환율 때문에 유류세가 올라가가지고 그래가지고 지금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안전 문제 같은 네. 것들이. 그러니까 거의 생존권 투쟁하는 사람들을 기존 노조 뒤집어 씌워놨어요 지금. 그리고 천공이 노동자를 다 없애래. 그리고 대통령이 직접 관여하고 있고 예. 이런 기이한 현상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 거죠? 여기서 이상민 이야기 또 해야 되는데요. 지금 선봉이 또 이상민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왜 선봉에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이게 노동 이슈고. 화물 이슈인데 온일용 같은 노세한 정치인도 뒤에 비껴서 있어요. 아니요, 이거 나쁜 꼼짝을 못해요. 그러니까 근데 이상민이 또 여기서 또 퇴진 사유를 또 만든 거예요. 어떻게 화물연대 사건이 이태원 참사입니까? 아니 이태원 참사로 그렇게 많은 유가족들과 국내 상처를 줬으면 본인 입으로는 이태원 이야기 정말 조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직원들한테 피자까지 사서 돌리는 자이니까 아무런 인간의 감정이 없다는 자다 하더라도 아니 어떻게 화물연대 참사를 사회적잖아요. 이태원 참사는 사회적잖아요. 가족들 또 한 번 상처 줬잖아요. 개념이 없... 아유, 그게 네. 장관이라고 예. 앉아있으니
도대체 원희룡도 마찬가지야. 원희룡도 지금 없는 눈치 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 눈치 보는 게 아니라 아니야 지금 답장 엎드려 있죠. 수화가 됐죠 완전히 수화. 원희룡이 눈치 보면 제대로 하죠. 눈치 보는 것도 아니 그냥 수화가 됐어. 완전 수화가 돼갖고 뭐 이렇게 해먹으려고 말이지 원희룡 장관. 우리 알잖아 옛날부터 원희룡. 예예. 예. 진짜. 자 그럼 화물연대 파업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면 이 끝이 어떻게 가겠습니까 이게? 끝, 아 이거를 끝을 이거를 알 수가 없어. 그 화물연들 사람들이 물론 벼락까지 몰아 버렸어. 그, 그러니까 보수들이 기억 상실증에 걸렸는지 예. 정치 노조 정치 파업 가지고 보수가 상당히 많이 비판적했을 때는 이 이슈가 임금 인상이나 근로 조건 개선이 아니라 다른 정치 문제로 파업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네. 한미 FTA가 들어가는데 파업하고 있다. 이런 거 가지고 했는데 지금 지하철도 마찬가지였고 화물연도 마찬가지고 철저하게 근로조건하고 임금 문제거든요. 임금 문제인데 예, 예. 이걸 지금 벌써 불법으로 규정했다는 것 자체가 이미 그건 불법 파업일 수가 없어 지금 이 자체가. 근데 또 으쌰으쌰으쌰 이제 보수 이제 태극기들이 역시 윤석열 최고다. 역시 노조를 짓밟고 막 완전히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아 진짜 쓸어버릴 수 있죠 천국 말대로. 네. 어떻게 보면 가장 최약층 기존 노조가 아닌 최약층을 쓸어버리면서. 이제 역시 노조 때려잡았다 해가지고 이제 또 시멘트 지지층이라 해서 또 뭉치고 그걸 노릴 수 있는 거죠. 화물연대는 완전히 정리하려고 그러는구만. 예, 공권력 투입을 넘어서 저번에도 이상민이 대우조선해양 비정규직 노동자일 때 특공대 투입을 지시했잖아요. 근데 그때는 당시 경찰이 장악이 안 돼서 일선경찰들이 특공대면 안 된다고 반발한 거거든요. 국민들도 그 비정규직 분들의 처지에 공감한 분들이 많았죠. 이번에 근데 경찰국 완전 장악돼서 지금 이상민 옆에 윤희근이가 따라다니면서 무슨 배우 뭐 80년대 70년대 뭐 배우 아니 화물연대 배우에 그분들이 무슨 배우가 어디 있어요. 그분들은 원래 우리 시민단체 말도 안 듣는 굉장히 그냥 고독하게 외롭게 투쟁하고 일하는 분들이 배우에는 덤프가 있죠. 덤프트러 그거 하나 먹고 사는 분들인데 무슨 배우를 캐내겠다 뭐 끝까지 추적해서 선면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잖아요. 아, 이거는 작업장이라는 게 개인 트럭이기 때문에 흩어져 있어서 뭐 해산도 아니고요. 그리고 면허를 뺏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근데 어쨌든 대형 트럭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은 몇 명이나 있어요? 이게 경험이 필요한 숙련 노동인데 이 사람들 면허 뺏으면 누가 운전할 거면 하면 돼 이거 차. 그러니까 저 우리 우공당 저 조원진 우공당 쪽에서 야 우리 면허 따러 가자 연봉 1억씩 번다 그러는데 한번 해보라 그러세요 이거 화물차 한번 해보라 그래. 그 제가 카투사 출신인데 네. 카투사들은 이제 동네 방위처럼 생각하는데 네. 카투사 업종 중에서 세 업종이 정말 3D가 있어요. 뭐. 하나가 JSA죠 판문점 하나고. 네. 최전방 전투보병하고 그리고 나머지가 대형 화물 수송 부대가 있어요. 그걸 사륙 수송인데 살륙 수송이라고 불러요. 화물연대하고 똑같아요. 차 크기도 똑같고 그거 타고 다니는 애들이 다 죽으려고 그래 갑수 애들이. 그렇지. 간단합니다. 밥 제때 못 먹고 잠 제때 못 자고 이걸로 죽어나가는 거는 애들 같은 경우가 연봉 1억 준다고 살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거는. 하여튼 뭐 보수파리 애들이 하겠다 그러는데 아니 그게 그 대형차 그거 주차 사고가 얼마나 많이 나는 줄 알아요? 주차하다가 가다가 맞아. 그거 다 자기가 돈 물어야 되고 갖다 박으면 그렇죠. 자영업자들이 그거 어디에 벤차나 긁어봐요 가다가 네. 아니 무엇보다도 많은 국민들이 화물연대를 응원해 주시는데 대책이 대안이 없이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 완전히 대안도 없고 대책도 없고 그냥 눌러봐 무릎 꿇어 그런 예, 그러니까 없는 거 대책이 그러니까요 특공대 투입해가지고 짓밟아버리고 공권력 투입해서 쓸어버리는 것으로 일종의 극우 세력이라든지 전통 지층들을 끌어모으려고 하는 진짜 그럼 물류대란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물류대란이 더 커지는 거죠. 왜냐하면 이분들이 뿔뿔이 터져버리고 숨어 네. 다닌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정상은 더 안 되죠. 아휴 도대체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정신을 못 차리겠다 도대체. 그래서 네? 왜 정신 못 차려 윤석열 퇴진을 시키면 모든 게 정상화 됩니다. 이게 기승전 윤석열 퇴진으로 돌아오신 무슨 나라인지 모르겠어도 그 홍준표 씨가요 어제 네. 정말 황당한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 윤석열한테 충성심 보이려고 난리 나고 있지 않습니까? 글쎄 바뀌었더라고 완전히. 아니 화물연대 파업을 사람 똑같이 규정하는 거야. 이거는 자영업자 연대고 이거는 파업이 아니라 생업폭이다.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구멍가게가 문 닫아버린 거야 이거는 네. 파업이 아니라. 그러면은 구멍가게가 매일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이고 화물연대 마찬가지인데 그러면 생업포기가 맞으면은 얼마나 절박하겠냐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그러니까 짓밟아버려라 이거야. 얘네들은 이 노조가 아니니까 짓밟아버려라. 한마디로 힘없으니까 짓밟으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참 비정하네요. 비열하고. 알겠습니다. 자 우리
우리 변희재 대표님이 이제 기자회견 오늘 하시나요? 내일? 아니, 우리 다음 주에 하는데 네. 이제 그제 최서원 측의 이동환 변호사가 기자회견을 했죠. 네. 이 한동훈 윤석열의 태블릿 조작 사건을 기자회견했고 네. 저희 다음 주 수요일에 이제 저하고 안진걸 소장하고 김용민 이사장, 최대지 회장이 윤석열 한동훈을 모해 증거 위조 등등으로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하는데 네. 하여튼 뭐 화요일 날 기자회견은 정말 황당했던 게 연합뉴스부터 YTN, 뭐 SBS, MBN 다 왔거든요. 네. 열몇 개 이상의 언론사 갔는데 기사를 하나도 안 샀어요. 네. 기사 하나도 안 샀어요. 아직도 이 한동훈이는 틈만 나면 무조건 고소해버리기 때문에 강신업이도 아까 김재원도 걱정된다고 하더라고요. 고소를 많이 해가지고 강신업이 자기가 뭔 말하다 고소당할지 모른다는데 기자들도 겁을 먹은 거죠. 굉장히 사건이 좀 복잡한 면도 있긴 하지만 일단 연합이 안 쓰니까 네. 연합은 아마 통제하고 있겠죠. 그렇겠죠. 기자들 같은 경우 연합 쓰는 걸 보는데 연합이 끝까지 안 쓰니까 아무도 못 쓰는 사태가 벌어졌고 심지어 제가 YTN을 출연하고 있는데 제 프로그램에서도 못하게 막았어요. 그래요. 아 굳이 하려고 그러니까 이건 안 된다. 근데 저는 그 생각을 하는 게 이거는 얼마든지 한동훈 쪽이 반박을 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기자들도 한동훈 쪽의 의사를 물어보면 되는데 난 이거 못한다는 얘기는 기자들이 못 썼다는 얘기는 결국 아 우리가 진실을 말했으니까 못 쓰는구나. 우리가 틀렸으면 한동훈이가 얼마나 좋겠어요. 엎어치기하고 역습 들어가면서 고소고발하고 할 텐데 아 입을 못 열게 막는 거 보니까 우리가 맞는 얘기구나. 그래서 저는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네. 그 기자회견 같이 그럼요. 엊그저께 그 이동환 변호사라는 분이 한 기자회견은 뭐 저희가 할 일은 아니죠. 왜냐하면 네. 그분이 추적을 한 거예요. 이렇게 보도자를 내셨어요. 네, 네. 그러니까 JTBC 태블릿 말고 장시호를 통해서 받은 제2의 태블릿 PC인데 이게 이제 최소은 씨 것이 아니라는 요지인데 이 보도자를 읽어보면 확신까지는 아니어도 상당한 의문이 제기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핵심은 조그만 이성을 가지고 보면 한동훈이 조작했다라는 네. 그리고 이제 JTBC 태블릿은 윤석열 한동훈이 수사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요 태블릿, 제2 태블릿, 장시호 태블릿은 당시 수사팀장이 윤석열이고 수사 검사가 한동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조작을 했으면 바로 처벌돼야 될 사건입니다. 근데 100% 확신까지는 아니어도 예를 들면 변희 대표님 같은 분은 이제 확신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이동환 변호사는. 네. 제 3자들이 봤을 때는 오래되기도 하고 복잡하기도 해요. 그리고 이제 퇴진하고 탄핵이 이미 다 끝났는데 이제 와서 또 이야기를 하냐라는 의문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많은 분들이. 근데 그렇죠. 저도 그런 기본적 의문에 공감하면서도 그래도 감옥까지 가면서 변희 대표님이 이렇게 외치는 데는 이유가 있을 때 한번 읽어보자. 읽어보면 이상한 게 많아요. 이거 최순실 거 아닌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 들어요. 제가 다 읽어봤으니까. 그러니까 그렇다면 윤선 한동훈의 그동안 관행과 성정상 이런 거잖아요. 이미 퇴진이나 탄핵이 정당하게 끝났다 하더라도 자기들이 사냥해서 자기들 정치적 야욕을 또는 지위나 신분 상승을 노린 이 사건에서 그냥 최소한 집단을 짓밟아버리기 위해서 예를 들면 8가지 잘못만 규명해도 되는데 9가지, 10가지로 해서 완전히 마냐 사냥해버리고 아예 골로 보내려고 없는 증거까지 조작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자들의 승승. 신정아 씨가 오줌을 쌌다잖아요. 얼마나 무섭게 조작 밀어붙이든지 몰아붙이든지 신정아 씨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이니까 그런 것처럼 지금 이재명 대표님 수사에서 진술이 계속 조작되고 계속 뭔가를 거래하고 이런 것처럼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고발을 해서 공수처가 한번 들여다봐라. 제가 뭐 쉬운 거 하나 설명해드리면요. 네. 이 태블릿 EPC, 장시호 태블릿 EPC의 뒷번호가 9233입니다. 9233. 그리고 홍모 여인, 이 태블릿에서 뭐 자기 개인 카드 쓴 거, 자기 아들의 위치 정보가 다 들어와 있는 홍모 여인 시사용자예요. 그 사람의 번호도 9233이에요. 네. 그리고 그 홍모 여인과 같이 움직이면서 이 태블릿 개통을 같이 도와준 최성원의 회계 담당 비서도 9233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9233 번호끼리 묶여 있는 거거든요. 이 사람들이 같이 다 한 거고 최성원은 9233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 9233이라는 증거를 싹 다 밀어버렸어요. 없애버렸어요, 이 존재 자체를. 근데 이제 우리가 나중에 이제 보내시켜서 발표하니까 이게 이규철 대변인하고 기억날 겁니다. 특검에 그 대변인 있잖아요. 그렇죠. 미리 민사소송 들어갔거든요. 여기서 어떻게 답변했냐면은 9233, 9233 이런 것들은 다 우연의 일치다. 확률이 1억 분의 1입니다. 9233이 세계 일치할 확률이 1억 분의 1이에요. 그거 그냥 우연히 샀는데 9233이고 우연히 사용해 9233이다. 이게 바이든 날리면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냥 하는 짓들이. 여기 자료 보면 나와 있어요. 정말 신기해요.
9233이 똑같을 확률은 거의 없고 그럴 이유도 없잖아요. 만약에 최순실 거라면. 그러니까 이런 것은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태진이나 탄핵은 이미 정당 역사 평가 끝났고 헌법재판소 탄핵 결정문에도 태블 PC는 이야기 안 나와 있습니다. 다만 그래도 누군가 잘못을 해서 단죄를 받는다 하더라도 어떤 정치검찰들의 정치 야욕에 의해서 안 한 것까지 그렇지. 그래서 그러니까 그냥 90대 정도 맞을 일을 1000대를 맞을 필요는 없잖아요. 근데 그걸 예를 들면 변희재 대표님 제기했다고 변희재를 구속시켜버린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건 저는 윤석열 한동훈이 충분히 그럴 놈들이다. 저는 지금 그 이재명 대표 수사에서도 비슷한 것들이 이제 저는 이걸 계속 파헤치다 보니까 그냥 신문기사만 봐도 딱딱 보이는데 자 일단 위증을 먼저 끌어내요. 원래는 수사는 증거를 잡고 진술을 받아야 되는데 얘네는 항상 반대가 됩니다. 위증부터 끌어낸 다음에 야 그럼 왜 진술밖에 없냐? 그때부터 증거가 나와. 이번에 어제 이상한 그 문건이 나왔다 그러잖아요. 네. 50억 그 남욱이 받은 50억을 그 이재명 쪽에 선거자금을 썼다는 이상한 문건이 갑자기 튀어나왔어요. 근데 그게 작년에부터 있었는데 지금 튀어나왔다는 얘기는 조작했던지 아니면은 작년에 증거로서의 가치가 없어서 버렸는데 다시 포장해서 끌고 나왔던지.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보세요. 잘못하면요. 또 이상한 태블릿이 튀어나올 수 있어요. 왜? 계속 왜 증언밖에 없냐? 그렇죠. 증거가 없냐? 그러면요. 어디서 또 주웠다 그래가지고 태블릿이 또 나올 수 있습니다. 태블릿이 나무기 썼다. 나무기에 자필 메모가 발생됐다. 네. 이 돈은 이재명한테 갑니다라고 이럴 수도 있어요, 네. 이놈들이요. 그러니까 저는, 이 태블릿 PC를 네. 지금 이재명 수사하고 잘 연관해서 보면은 이게 보통 사안이 아니라는 걸 아닙니까? 김만배 씨가 법정에서 얘기한 남욱 진술은 믿을 수가 없다. 네. 뭐 그런 증언. 그러니까 사실은 김만배 씨가 핵심이고 나머지는 다 들은 건데 네. 김만배 증언 말고는 증언 가치가 하나도 없는데 지금 모든 보도가 남욱하고 유동규 발언으로만 나오지 그러니까요. 않습니까? 근데 오히려 그러니까 조작을 막 다 이상한 메모부터 막 나오는 거지 이제 네. 말로 안 되니까. 근데 이 사건을 여러분 제일 잘하는 사람은 김만배하고 조우영입니다. 부산저축은행 브레커. 그래서 박형수가 변론해서 커피 한잔 먹고 풀려난 그 사람이 천화동은 실소유주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깊숙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자도 진술도 바뀌잖아요. 정진상 노무로 아무도 모른다더니 이제 정진상한테 돈 줬다는 식으로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야, 차라리 아니 이렇게 이 정치검찰 놈들이 간땡이 엎었어요. 대놓고 조작을 해버려. 왜? 언론이 그냥 받았으니까 그렇게 분위기 몰아놔서 기소하고 나중에 무죄되잖아요. 그럼 몇 년 걸려요. 그리고 이미 그때 이재명 만신창이 되어 있어요. 심지어 민주당 일부가 내쫓으려고 할지도 몰라요. 그럼 성공한 거예요. 그런 움직임도 좀 있대요. 뭐. 일부 있죠. 극히 일부. 그런 짓 하는 놈들은 진짜 나쁜 놈들입니다. 그 증거를 증거를 조작하잖아요. 예. 그 증거를 끝까지 법정에 제출 안 합니다. 이 태블릿 PC도 법정에 제출 안 했어요. 그래서 이걸 받아내는데 이미 4년 걸려버립니다. 그럼 지금 이상한 증거도 있잖아요. 그거 아마 안 올릴 거예요. 증거라고. 알겠습니다. 변희재 대표님하고 같이 합류해 주신 안진걸 소장님이 같이 예. 파이팅해서 제대로 밝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 주 토요일도 우리 촛불집회가 있죠? 예, 예. 간단하게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많이들 추워하시고 또 집회가 길어지는 것도 조금 네. 고통스러운 면도 있고 네. 그다음에 지역에서 올라오신 분들은 또 빨리 내려가셔야 되니까 네. 한 시간 앞당겨서 합니다, 여러분. 12월 3일 4시부터. 그래서 그리고 지난주에도 보시면 1시간 정도 일찍 끝냈어요. 최대한 신속하게 하고 행진하고 그래서 도심 행진하고 이번에도 시청 앞 그 7번 출구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12월 3일 12월 10일 이렇게 뭐 몇만 명 단위 뭐 10만 명 안팎 정도 모이고요. 12월 17일은 정말 최소 100만 명 다 예, 지금 지역에서 버스가 벌써 뭐 수백 대 지금 모이고 있고요. 그래요? 예, 엄청 모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정치인들도 이번에도 정치 세력들도 좀 분노한 정치 세력들도 좀 나올 것 같고 아마 이태원 참사 유가족 분들도 나오실 거고 12월 17일은요. 그래서 용해인 의원이 발언이 좋더라고요. 예, 예, 예 용해인 우리가 기본소득당 대표님 같은 분들도 모시려고 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 민주당만의 집회도 아니고 민주당만 위한 집회에서도 안 되잖아요. 당연히 문재인 죽이 이재명 죽이기를 단호하게 반대하되 이 집회만큼은 우리 모두의 그러니까 정파와 입장을 떠나서 일단 윤석열, 김건희, 천공에 분노하는 모든 사람들이 모여야 되는 거니까 그렇게 준비하고 12월 17일은 여러분 정말 유튜브를 안 보나 있어도 나오셔야 됩니다. 안 보고 나와야 돼요. 예, 안 보고 그냥 현장에 나오셔야 돼요. 안 보고 나와야 돼요. 이번 주 토요일 4시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네. 변희재 대표님 마지막 하신 말씀 있습니다. 네, 저희는 어쨌든 뭐 이게 저는 윤석열 정권이 지금 집권해서 잘못한 게 아니라 원래부터 조작 날조 사기 거짓 세력이기 때문에 집권하면 안 되는 세력이었다고 우리가 얘기한 근거가 이제 공개한 거기 때문에 네.
다음 주에 이제 이 고발 사건 들어가면요. 공수처가 뭐 수사하겠습니까? 지금 공수처도 이미 지금 장악이 됐어요. 계속 특수공사 집어넣어가지고. 그래서 지금 제가 집어넣은 것도 수사다 맞춰놓고 아무것도 안 하는데 결국 이거 국민들이 또 들고 나서 특검으로 잡아버리면 수밖에 없는데 뭐 특검서만 들어가면은 한동훈 같은 경우 일주일이면 다 끝장낼 수 있으니까 좀 많은 관심들 가져줬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당대표의 강신업이라는 인물이 부상하고 있다란 말에 아, 이건 질색할 수밖에 너무, 없는 정말 너무 이게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 판인지 집권여당이 뭐 애들 장난감도 아니고 말이죠. 예? 집권여당이라는 것은 국정을 책임지고 함께 국정을 해나가는 정당인데 이제는 아예 무슨 뭔 당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결국 김건희 당으로 가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강신업이 대표가 된다라는 것은 거기에 있는 국민의힘의 당직자들과 의원들은 지금 뭐 하는 사람입니까? 정치를 하는 사람이에요. 무엇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까, 진짜? 예? 아니 박정희 전두환한테도 최소한 이러지는 않았거든요. 예. 예, 이건 도저히 상식을 넘는 일이 백주대나라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다. 여러분들은 알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는 상황이 임계점이 가까워지고 있다. 라는 판단밖에 안 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초심 백은종 그 투쟁의 기록 개벽이 출간되었습니다. 윤석열의 등장을 예언한 채 개벽 검찰공화국을 막아라. 무소불위의 검찰을 그동안 아무도 건드리지 못했다. 검찰을 손볼 세력이 어디에도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뛰는 검찰에 나는 국민이 있다. 전두환 군부 독재와 이명박근혜 정권마저 붕괴시킨 촛불 시민들이 그따위 검찰 출신 나부랭이들의 폭거에 굴하겠는가. 위기의 대한민국 윤석열 검찰공화국에 맞서 싸우 촛불 시민들의 투쟁의 지침서 조심 백은조 국가와 민족을 위한 그 투쟁의 기록 개벽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